자, 이제 질산 염료의 경우에는 질산칼륨, 자, 화학식 봅니다. K, NO3고요. 분해 온도 400도씨. 칼륨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별명이 초석입니다. 별명은 초석이고. 한 가지 구분할 것. 우리 아까 염소산 염료의 경우에 인류 위험물 중에서 염소산이 들어있으면 칼륨이 포함될 때만 찬물에 안 녹고 나머지는 녹는다 그랬죠. 하지만 염소산이 아닌 질산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칼륨이 추가되어져 있던 물에 잘 녹고, 질산 들어가 있는 나트륨의 경우에도 물에 잘 녹고, 질산이 들어가 있는 암모늄의 경우에도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질산 염류들은 몽땅 다 물에 잘 녹더라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에는 별표 5개짜리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숯. 그 다음에 황. 얘들 둘과 질산칼륨이 혼합하게 되면 흑색 화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필기나 실기에 다 나오는 부분이라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질산칼륨에다가 숯과 황을 혼합하게 되면 흑색 화약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열분의 반응식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KNO3가 분해를 하는데 인류 위험물이니까 당연히 산소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K하고 M만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KNO2죠. 산소 3개에서 1개를 떼간 개념이 돼서 2개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수 한번 맞춰보죠. KN 1개씩 뗐고 산소는 3개인데 여기는 4개잖아요. 하나를 0.5 곱해서 1개로 만들어주면 3개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 혹시 이름 뭘까요? 자, KClO3 이름은 염소산 칼륨이었고, KClO2의 이름은 아염소산 칼륨입니다. KNO3 이름이 질산 칼륨이니까 KNO2의 이름은 한개 줄었죠. 아, 질산, 칼륨. 이렇게 부른다. 자, 분해 반응식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패턴이라서 별도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산, 나트륨이고요. 자, 얘는 별명이 칠레초석입니다. 질산, 칼륨은 초석이고요. 얘는 칠레 초석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물, 글리세린 다잘 녹는데 안 녹는 부분이 뭐다? 수분이 없는 알코올이라고 해서 무수알코올에는 안 녹는다. 별도로 좀 알아둡니다. 여분의 반응식은 아까 앞이랑 똑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질산암모늄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단독으로도 급격한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분해, 폭발한다. 지금까지의 이론은 인류 위험물들은 절대로 혼자서는 불연성, 폭발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외입니다. 물론 상온에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급격한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개념이 되겠지만, 어쨌든 인류 위험물 중 질산, 암모늄의 경우에는 단독 폭발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열분의 반응식 중요합니다. 자, 이거
NH4NO3라고 하는 질산암모늄은 질소하고 물하고 인류니까 산소가 나온다는 건 역시 지금까지 다른 개념이죠. 따로 외우셔야 돼요. 질소 두 개입니다. 수소 네 개입니다. 여기에 2를 곱해주고 산소는 세 개니까 2 더하기 2는 4니까 0.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기시험 문제에서 질산암모늄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나옵니다. 그대로 이게 답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암기를 해둬야 된다. 다음 참고 표시는 경유 있죠. 사리우비연물 중 디젤 경유 6%와 질산암모늄 94%를 혼합하게 되면 암포폭약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필기시험 문제에서만 언급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대한 부분을 묻지는 않으니까 질산암모늄과 뭐하고 경유하고 혼합하게 되면 암포폭약이라고 만든다.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